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츠리 식빵, 새로 추가된 제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츠리는 이제 데니시 페이츠리라고 해서 이제 크루아상 만드는 제품이 있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성형 방법이 좀 다릅니다. 크루아상은 이제 작고 이 페이츠리 식빵은 좀 크다 보니까 반죽의 되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데니시 페이츠리 반죽이 좀 진 반면에 페이츠리 식빵은 반죽이 좀 됩니다. 반죽이 되다는 얘기는 충전용 유지에 되기 조절할 때 지나치게 묽게 만들면 반죽에서 삐져나오거나 반죽에 스며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런 합격 포인트, 중요한 합격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칠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루제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혼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제를 집어넣고 용해와 분산시켜서 밀가루의 수화를 완료시키고요. 중속으로 돌려서 글루텐을 생성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클린업 단계 직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시된 유직을 집어넣고 저속으로 돌려서 균일하게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속으로 돌려서 반죽의 상태를 낮추면 되겠습니다. 데니시 페이츠리라든지 페이츠리 식빵은 발전 단계까지 믹싱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 쪽으로 가서 반죽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가루 재료를 균일하게 섞겠습니다. 자, 이제는 액체 재료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한 3분 정도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섞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단으로 2분 정도 돌려서 클린업 단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으로 돌려서 클린업 단계 직후를 만들었습니다. 제시된 유지를 반죽의 밑부분에 이렇게 잘 붙입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서 혼합을 시킵니다. 자, 1분 정도 돌리면은 유지가 완벽하게 섞이진 않았지만 좀 어느 정도 섞였죠. 나머지는 이제 2단으로 돌려서 발전 단계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은 반죽의 양, 반죽의 온도, 훅의 구조, 그 다음에 믹서기마다의 RPM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몇 분 돌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 단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의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저항성, 이런 탄력이 가장 클 때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료된 상태에서 믹서에서 탈착하여 주어진 작업대 위에 믹싱볼을 갖다 놓습니다. 이 안에는 반죽과 훅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죠. 훅에서
그 반죽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손에 반죽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적절하게 덧가루를 사용하시고요. 이 페이츄리 식빵은 다른 일반 빵과 다르게 1차 발효를 이제 발효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휴지로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는 이제 비닐을 사용하는데 비닐은 준비물이죠. 그래서 비닐을 한 가져가서 반으로 자릅니다. 반을 잘랐죠. 이 반은 유지를 이용 유지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반은 반죽을 만들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비닐에다가 반죽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에다 밀가루를 살짝 뿌리고 손에 좀 밀가루를 좀 묻혀야 되겠죠. 자, 반죽에서 훅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래퍼에 전면을 이용해서 긁어주고요.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반죽을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말아 넣어서 매끄러운 상태를 만든 뒤에 작업대에 놓으십시오. 작업대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반죽을 놨죠. 비닐을 덮고 돌려서 여기다 이제 주어진 번호표를 붙이겠죠. 붙이고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된 후 그 반죽은 냉장고에 넣었죠.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충전용 마가린을 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크기는 22에서 25cm 정도가 적합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의 되기입니다. 되기. 그래서 이 되기가 잘 맞춰져서 시험장에서 제시된다면, 이게 되기는 잘 맞춰져 제시가 된다 할지라도 크기는 잘 원하는 크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22에서 25cm 사이로.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잘 이렇게 유지의 되기를 잘 맞춰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태는 좋아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접은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자로 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몇 센치냐면 40cm예요. 40cm를 이용해서 한 반이 20이니까 조금 밀면 25cm 되겠죠. 딱 되죠? 네. 밀대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대로 밀어서 균일하게 밉니다.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쪽으로 밀고요. 또 90도 돌려서 자 이제 두께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유지가 너무 말랑말랑해지면
만들 이유지도 살짝 냉장고에 넣어서 부치는 게 좋습니다. 댄시 페이츄리 크루아상 만들 때는 반죽 자체가 상당히 질기 때문에 이 유지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했어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페이츄리 식빵을 해보니까 반죽이 상당히 돼서 이게 말랑말랑 해버리면 이게 조금 막 삐져나온다든지 스며든다든지 하는, 그래서 결이 잘 완성도가 떨어지는, 식빵이 결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이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넓이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힘을 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감싸서 밀어버리면 삐져 이렇게 반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살짝 넣어서 얘기를 조금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유지를 30분 정도 시켰습니다. 냉장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다 보니까 발효가 좀 되죠. 조금 발효가 되는 게 유지의 대기와 좀 잘 맞으니까 뭐 문제 없을 것 싶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다가 밀가루 충분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덧가루 좀 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반죽이 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죽이 되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밀어줍니다. 균일한 두께로 밀어주고요. 자, 이제 유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감쌀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를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좀 굳혔습니다. 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자리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고요. 식으로 편지봉투 접듯이 접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반죽과 유지가 좀 같이 밀리도록 살짝 누르겠습니다. 유지가 깨질 정도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눌렀습니다. 자, 들고요. 자,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요. 다음에는 반죽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자, 가운데서 밑으로. 자, 밀리지 않는다 싶으면은 말아서 이쪽에다 놓고요. 밀가루 또 바닥에 살짝 뿌려주고요. 들어서 놓으시고. 자, 위로.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밑으로 위로도 좀 올려서 두께를 일정하게 좀 맞춰주고요. 두께의 폭도 신경 써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렇게 밀어서 마무리하고요. 접겠습니다. 밀가루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적겠습니다. 바깥쪽에는 많은데 안쪽은 없죠? 그래서 접은 다음에 비닐에 냉판에 옮겨서 비닐을 싸가지고 냉장고에 10분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 유지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발효가 돼서 이게 밀리기가 용이해진 상태도 되었습니다. 그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들어서 옮기고요. 자, 윗면에도 가볍게 밀가루를 뿌려준 다음에 천천히 얇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밀다가 어느 순간에 밀리지 않으면요, 맙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덧가루가 떨어져서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덧가루를 많이 뿌리시면 또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조금씩 뿌리면서 말아서 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위로 밀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면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일정하게 받치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덧가루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덜어주시고요. 선물인 접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덜어주시고 충분히 덜어주세요. 다음 선물인 접어서 덜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 밀었죠. 한 번 더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눌러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냉판에 옮겨서, 비닐을 씌우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하면서 휴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밀어서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에 밀가루 뿌려주시고요. 위에다 또 밀가루 가볍게 뿌려주시고 반죽이 상당히 됩니다. 어려워요.
뒤에 되기 때문에 반죽이 잘 밀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버리면 유지가 반죽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을 경우 잠시 비닐 덮어서 실온에서 발효를 한 시킨 다음에 밀면은 효과적으로 밀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요, 성형을 할 때는 많이 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밀어서 접을 때만 그 작업대의 길이만큼, 작업대 한 90cm 정도 됐는데 길이만큼만 밀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밀려서 비닐을 덮고 한 5분 정도 놔둬봤습니다. 다시 밀 때는요, 바닥에 이제 물기가 고여가지고 반죽이 이제 붙을 수 있으니까 밀가루 좀 뿌려주고요. 놓은 다음에 밀겠습니다. 자, 좀 낫네요. 자, 옆으로 좀 놓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좀 털고요. 접어준 다음에 밀가루를 덮고 접어줘서 마무리를 다시 이제 성형 전에 냉장고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세 번째 휴지를 시키고 이제 성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서 접기를 몇 번? 3절 3회 했습니다. 그 3절 3회 마지막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죠. 성형을 위해서 하고요. 이제 성형을 위해서 이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이게 그 팬이 4펜입니다. 4펜. 4펜에 예,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한 펜에 3덩어리를 예, 만들어 가지고 꼬아서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밀 때 예, 여기 이제 길이가 30, 이제 세로죠. 세로가 30, 이제 가로가 42, 예, 두께가 3cm가 좋겠고요. 예, 지저분한 좌우를 좀 잘라 냈는데 한 1cm 잘라낸다고 치고요. 1cm 정도 잘라내면 40이죠. 40에서 10cm씩 자르고 10cm를 다시 3.3cm씩 자른 다음에 그 한 가닥의 길이가 예, 폭이 3.3 정도 그리고 길이가 30, 두께가 3cm를 만들어서 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을 할 때는 연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스트레치 정도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적을 한 부분 자르고요. 이쪽도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10cm씩 조심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가 50 번호. 자, 이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이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결이 나온 상태에서 꼬아주는 것이 훨씬 보기가 이쁩니다.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결이 위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결이 위로, 아셨죠? 그래야지 빵을 구웠을 때 훨씬 이쁜 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죠? 자, 놓고 다시 결을 세우고 펴신 다음에 안쪽으로 만들어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동그려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결을 놓고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결이 위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결이 위로 나오게끔 하고 앞부분을 붙여주고 자,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안으로 넣고 이렇게 됐죠? 자, 이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차 발효 시키는데요. 2차 발효 시킬 때 주의할 점은 이 충전용 마가린이 녹지 않도록 32도, 그리고 이 패스트리 식빵
그 독특한 질감인 바삭함을 위해서 습은 좀 낮은, 일반빵보다 낮은 습에 뭐 80에서 85 정도가 좋겠죠. 그런 상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시키는데 2차 발효 완료점은 일반빵보다는 발효 포인트를, 일반빵을 이제 발효 포인트의 100으로 놓는다면 그의 한 80% 정도만 발효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혹 뭐 시험장에서 계란물치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해도 된다고 한다면 계란물치를 한다면 보다 좋은 착색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다 완료됐습니다. 착색을 유도하기 위해서 착색제로 예, 계란 달걀 1에 물 4의 비율로 좀 착색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옆면으로 흐르면은 예, 자, 색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예, 조심하도록 하고요. 시험 감독관님이 칠하지 마라 그러면 칠하시지 않는 겁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됐습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35분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워진 페이츄리 식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상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때까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이 끝날 때쯤에 다시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시험이 그 식빵틀에다 이제 페이츄리 식빵을 만들었는데요. 네, 성형이 파운드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식빵팬에는 이제 바닥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굽는 과정에 기름이 배어져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없는 파운드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형하는 게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동영상을 성형 부분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식빵팬에 할 때는 이 폭이 41cm 그리고 이 폭이 41cm죠. 높이가 세로가 30cm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운드팬은 높이보다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가 40c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1cm, 40cm, 가장자리 0.5cm씩 자르고 또 동일하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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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하고 그 10cm 한 걸 3등분하는 예, 단지 바뀐 성형에 있어서 바뀐 거는 요 세로가 30에서 40입니다. 자, 그러면 시연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대 긴 게 40cm이기 때문에 밀대 길이로 이렇게 살짝 척하면 됩니다. 자, 다시 자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 덧가루가 없어져가지고 조금
완미지네요. 그럼 좀 뿌리고 힘차게 좀 뿌려주고 다시 놓고 그냥 수축을 한 다음에 됐네요. 세로가 40cm 제거하겠습니다. 이 가장자리, 예, 가장자리를 약간, 약간 잘라내야 됩니다. 약간 잘라. 자, 이렇게 약간 잘라내고요. 반대편에 또 약간씩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10cm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맞았죠? 하고 10cm. 하나, 둘, 셋. 다시 이거를 3등분. 3등분 하죠. 3.3cm죠.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덧가루로 그리고 왜냐하면 덧가루가 있으면 색이 이쁘게 착색이 안 되죠. 덧가루 좀 털고 해보겠습니다. 늘리고 늘리고 늘립니다. 이게 좀 세워서 딱 세워주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게 이쁩니다. 꼬아주고 머리 따듯이 이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쳐주고 자, 그 다음에 펜에다가 잘 보십시오. 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하나 됐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워놓고 머리 따듯이 따보겠습니다. 다시 하고 들어서 그렇죠. 다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세 개. 자, 이렇게 세우고,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잘 비치게 해야 되겠죠. 결이 부었을 때. 그 다음에, 하고, 해서, 놓으시고, 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세 번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차 발효 동일하게 동일하게 2차 발효 시키시고 구우시면 되고요. 2차 발효 포인트는 여러분, 2차 발효 포인트는 이 펜 높이까지, 펜 높이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펜 높이 살짝 아래, 0.5cm 정도 아래에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딱 맞게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 완료점과 완성된 부피의 형태는 책의 사진으로 저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